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초대석에는 NSC 정보관리실장을 역임하신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활동 그리고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장군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군의 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할 그 역할이 크다 보기 때문에 제가 뭐 시간을 좀 쪼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2019년 8월 대한민국 안보가 점점 위험한 상태로 빠지고 있습니다. 8월 29일이 경술 국치일인데요.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치욕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안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현재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벌써 7월 달부터 북한이 연속으로 이제 미사일을 쏘았죠. 물론 뭐 5월 4일부터 쏘긴 쐈습니다만은 이 미사일들 자체가 우리가 요격을 하기 어려운 그런 미사일이 첫 번째가 이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았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400mm 방사포를 쐈습니다. 이거를 대구경 조종 방사포로 해가지고 방사포탄을 GPS로 유도해가지고 오차가 뭐 한 10m 이내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쏘았습니다. 그다가 단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거를 뭐 북한판 ATAC 힘수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ATAC 힘수라기보다는 우리의 KTSSM 단거리 우리 지대지 미사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 거고 이 세 가지 자체가 우리 안보가 북한의 재래식 탄두만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정도의 그런 무기를 개발했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바로 며칠 전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는데 이거는 뭐 구경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구경이 적어도 한 500mm 정도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래식 탄두를 장착을 해도 우리 주요 군사기지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겁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4가지가 단거리 4종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우리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게다가 북한이 지난번에 3,000톤급 잠수함을 공개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부하들 데리고 시찰을 하면서 내놨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발사관이 3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잠수함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이것도 막 힘들어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요격하기 힘든 이 미사일 발사체가 5가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우리의 상당한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일단 군사적으로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이걸로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도 현재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북한의 방사포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이언돔은 고도가 4km부터 한 15km까지 이 테러 단체들, 헤즈볼라나 이런 테러 단체가 쏘는 다연장 로켓포를 막기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아이언돔을 이제 2개 포대를 주한미군이 현재 주문을 했고 이것이 내년 9월까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겁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도 주한미군도 상당히 현재 위기감을 느끼고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뭘 믿고 이렇게 현재 북한과 현재 무슨 평화가 조성됐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격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무방비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난번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자기 나라를 방어할 만한 요격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3중 방어 체계 중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는 바로 아이언돔을 사라 이런 의미였는데 우리 정부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미 연합훈련 지금 중단되어 있고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훈련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북한 위협과 연계됐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전선에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미군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 땅에서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훈련은 일본과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미국 내에서 한국의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냐 없냐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 소리하는 것은 결국은 미군이 나가라 하는 그 다른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자꾸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 훈련을 자꾸 축소하고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돈 든다 그러면서 자꾸 연합훈련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현재 한국의 안보가 상당히 지금 위기상황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또 우려되고 그러다 보면 동맹 전체가 이제 흔들릴 텐데 한미 동맹이 이제 파기되는 모양이 어떤 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한미 동맹이 이제 파기되는 모습은 벌써 우리가 지소미아가 벌써 그 종료됐죠. 예, 그러니까 종료를 이제 결정했으니까 이제 11월 22일까지는 이제 네. 유효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종료가 될 걸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곧 네, 종료가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자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현재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 때부터 중국이 2010년도에 일본의 GDP를 앞섰습니다. 원래는 좀 더 시간이 더 길 줄 알았는데 2010년도에 일본의 GDP를 앞서가지고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들고 나온 게 Pivot to Asia. 그러니까 아시아 재균형 정책, 그 다음에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이제 돌고면서 리밸런싱 소리를 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그 재균형 정책을 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가 예. 작년도 재작년 10월에 나왔고 그다음에 작년 1월 달에 핵태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쭉 나오면서 보면은 미국이 현재 세계 전략을 재편해서 뭔가 큰 그 틀을 짜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거기다 돌멩이를 던지고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뭐냐면 금년도 6월 1일 날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말미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다자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 자체가 벌써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핵심이 바로 한국, 일본, 미국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 중에 몇 개국, 미국과 그 군사협정을 맺은 몇 개국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 아시아판,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핵심이 바로 한국, 미국, 일본의 그 3국의 군사적인 협조체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바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전략 자체에 그 문재인 정부가 그걸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노발대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 예. MD체제를 절대 가입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2017년도 5월 달부터 예. 무슨 특사를 보내면서 MD체제를 가입 안 했다면서 이제 11월 달에 가서 완전히 MD체제를 가입 안 했다가 3NO를 약속을 합니다. 3NO를 약속을 그때 했거든요. 자, MD체제 가입 안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이 추진하면서 거기에 한국이 들어오기를 정말 고대를 하는데 그것도 가입을 안 했죠. 그다음에 이제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도 보호를 하지만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아직까지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임시 배치지 배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사드 문제는 지금 주한 미군들이 출입 제한이 돼가지고 우리 NGO 단체에 의해서 헬기로 왔다 갔다 이송을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헬기도 좀 옮기는 것도 힘들지만은 예. 그 거기에 있는 부대 시설들, 숙소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 뭐 숙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비해서 현재 미군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바로 사드 문제 관련해서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었습니다. 예, 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소미아 문제 지난주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이제 중단하는 파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또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소미아 파기를 단순히 일본 관계
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벌써 2012년부터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체결할 동향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노동신문이나 우리민족회의 이런 대선전 매체를 통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소미아 자체가 일본의 우리 한반도 제침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교량을 놓는 것이다 하면서 엄청 비난했고 이것이 2016년 11월 달에 이제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체결된 이후에는 이걸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동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북한 체제를 붕괴한다. 붕괴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야 되고 지소미아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최근 들어서도 평화경제라 그러면서 세 번씩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한테, 아니, 북한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거기에서 통일까지 얘기합니다. 통일까지 얘기합니다. 네. 그때 평화경제를 얘기하면서 통일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바로 파괴하고 하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한다면 어떠한 그 외부적인 위협에도 흔들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과 상관없이 어떤 그 남북한의 협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결과가 자체가 바로 지소미아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파급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일본과의 뭐 문제는 뭐 저 앞으로 독도 근처에서 아마도 상당히 이제 그 충격이 충돌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서로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도 대항하면 이제 사격통제 레이더를 뭐 조사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고 일본은 분명히 초계기를 초고도로 이제 비행을 하면서 우리 관계도 대항함을 협박을 했었습니다. 이런 그 서로 이제 기싸움이나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요걸 갖다가 아주 질길 겁니다. 반일 감정을 이렇게 고취시켜서 내년 총선에 활용하고 또 아베는 요걸 갖다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보통 국가로 갈 수 있고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는 것이 바로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윈윈한 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 지소미아가 아까도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큰 세계 전략의 일부분인데 지소미아가 파괴되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오고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한미군 감축이 됐든가 하는 부분으로 계속 직결될 수 있다.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쌍방 간의 감정이 격화되게 되면은 아마도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한미군 철수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굉장히 미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지금 지소미아처럼 예. 어느 일방에서 파괴를 선언하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한국이 동맹국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 바로 동맹국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큰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 물론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해줘야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과 정반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재를 유지해야만 북한이 어쩔 수 없어서 비핵화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로 제재를 해제해줘야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하니까 항상 부딪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쭉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동맹국의 지도자냐 하는 문제를 바로 제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고 그다음에 미국이 주한미군도 방해하고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 사이트들이 있죠. 미사일 기지가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미사일 레이더를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그 레이더 사이트에서 입수된 정보가 미국이 전부 다 그걸 갖다가 통제를 해서 미국의 그 MD망에다 가입을 시키게 되면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다연장 로켓포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국이 MD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3NO를 얘기하면서 3NO가 이겁니다. 뭐 사드를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리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MD 체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3NO인데
바로 이제 미국이 싫어하는 건 다 이제 미국이 싫어하는 것만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건데 바로 MD를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도 가입 안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가 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좀 배치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물론 아직은 약간의 시간이 있죠 중거리 미사일은 현재 미국이 INF 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8월 2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완성도 안 됐고 중거리 프루즈 지대지 미사일은 지난번에 뭐 한 1, 2주 전에 이렇게 시험 발사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완성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예. 이게 완성되면 곧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압박이 들어올 텐데 근데 벌써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가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걸 배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서너 가지 세건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봤을 때 이 한국이 과연 동맹국이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겁니다. 바로 거기 문제가 거기 있고 그러면 한미 동맹이 파괴되면 한미 상호조약부터 무효화되고 그러면 주한미일 철수가 이루어지고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될 겁니다. 바로 6.25 당시 같이 엣지선 라인 밖으로 신 엣지선 라인 밖으로 한국이 이제 동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요즘 시체말로 오면처가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오면처가가 될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소미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큰 의미가 없었다. 한 번도 한마디로 효용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정경덕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지난 2년 9개월간 한일 양국이 29번 서로 정보를 교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와 국방부의 말이 이렇게 다른 것은 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자, 국방부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예. 우리가 가진 레이더의 최대 사거리가 8,900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내륙 깊숙이에서 동해 쪽으로 이렇게 쏘게 되면 우리 레이더 탐지거리 바뀝니다. 그 탐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바로 탐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일본의 정보를 주로 이용해 왔죠. 일본의 이지삼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그 국내에 배치되어 있는 탐지거리 1000km짜리 레이더가 이제 4기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탐지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개 충청북도에서 죽동북도에서 이제 한 뭐 8,900km짜리 레이더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대략 그 함경남도 남쪽 지역 정도까지 보는데 만약에 이게 함경 북도 쪽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일본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 쪽에서 잡힌 레이더가 탄착점을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발사하는 위치는 아는데 탄착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탄착점을 모르게 되면 최대 사거리하고 요격 고도도 있죠. 정점 고도도 사실 밝히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탄착점을 알아야 그게 이제 정점 고도하고 이제 뭐 속도라든가 이걸 다 계산하는데 일본 정보가 합쳐가지고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발사 지점은 모릅니다. 일본에서 아무리 천 킬로 레이더 가지고 아무리 와봤자 북한 내륙에 쏜 거는 천 킬로 사거리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말로 한국과 일본이 정말로 윈윈 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시스템인데 청와대는 일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기사 청와대 입장에서야 군대의 실무자들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 자기들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묘한 정보입니다. 군에서 정보를 취합할 때는 일본에서 준 정보를 합해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서 청와대를 보고하면 청와대에서는 국방부에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NSC에 근무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자, 예. 저 대개 보면은 이 대통령 보고서나 이거는 굉장히 압축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한쪽짜리로 네. 이렇게 만들죠. 압축돼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어디서 왔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출처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판단하는 그 결과만 이게 보고가 맞습니다. 되지 예. 중요한 얘기들 출처가 어디서 나왔다는 이런 얘기를 안 쓰게 됩니다.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들어왔는지 미국의 정보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그런 황당한 소리를 했다죠. 자기 듣고. 예. 그런데 요즘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조국과 지소미아입니다. 네. 아니 지소미아를 파괴하면서까지 조국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한 이제 궁금증으로 증폭되고 있고
우리 젊은 세대, 20대, 30세들도 조국의 그 비리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지소미아와 조국과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국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산업행 그 관련자였고 한 번도 자기가 산업행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산업행 사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남한 사회주의 동맹 사건입니다. 이거는 수백 명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을 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당을 조직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지하당을 조직했다가 이것이 한 2년 정도에 걸친 긴 시간 동안에 수사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한 40여 명이 실형을 받고 예. 140여 명이 지명수배를 했던 그런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인데 그때 이제 백태웅이라든가 그다음에 박노해 필명이 박노해지만 이름 본명은 박기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됐고 뭐 10여 년 동안 형을 이제 살다 나왔죠. 나왔는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도 그때 연루돼서 제가 실형을 받은 걸 알고 있어요. 예.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반성을 했으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 자체가 사회주의 세상을 꿈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자기가 법무장관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법무장관 써야만 되는 것이 예. 현재 평화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남북한 교류협력도 해야 되고 그러면 국가보안법도 철폐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법규 때문에 남북한 교류협력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겠죠. 그런 법률적 해석 문제에 있어서 법무장관을 내세워 가지고 친북적인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런 현재 이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으로 임명하려고 현재 정말로 온갖 수를 좀 다 쓴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려연방제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조국 같은 법률 전문가가 기술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 연방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연방제를 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북한이 내세우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예. 일단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됩니다. 자,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회에서 3분의 2 의석이 돼야 이 철폐가 되거든요. 그런 자기들이 3분의 2 의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고무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우리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 연말에 김정은이가 서울에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 온다 그래서 그때 온갖 단체들이 나타나서 종북단체가 나타나서 백두칭송위원회 꽃길맞이 환영단 뭐 위인맞이 환영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 한 최소한 7개 단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전부 다 보안법 위반으로 어떤 단체에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합니다. 기소도 하지 않고. 이것 자체가 벌써 문재인 정부가 벌써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실제로 무력화됐습니다.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 나가보면은 온갖 단체가 나타나서 양키 고홈 주한미군 철수하면서 주한미 대사관을 포위를 하고 밤새도록 소리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경찰에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벌써 보안법이 벌써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하나고 자 그럼 한계 전조권은 끝났습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인데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북한의 온갖 그 공작과 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격화시키면서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마도 전작권 환수가 될 것이고 전작권 환수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본세가 드러날 겁니다. 아직은 그 말 입 밖에도 안 내죠.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병호 TV에서 공병호 씨가 바로 이런 조국을 등용하는 것이 임명하는 것이 이런 법률적인 완성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탄핵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도 그런 입장은 뭐 똑같고요. 앞으로 만일 11월 22일까지 이 정권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당하다 생각을 하고 예. 저도 뭐 가능하면 미래기나마 보탤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저항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